물론 병원 사는 건 아니고 오늘 아니 조리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참 냄새가 나는 반대야. 지금 실장님이 어떤 성격이 나쁘게 좀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데 2년 두달을 느끼고 만약에 같이 1년 안 되게 안 돌아가서 그것도 얘기해 안 돌아가서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11월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병원 측이 밀어붙인 임금 피크제가 노조 결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 임금 피크제를 하는 그 임금의 기준도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쌓였고 그때가 이제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해서 터트려야겠다.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가입 대상 직원 9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이 가입할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김모 씨가 행정부원장의 부임에 노무관리를 담당하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팀장은 간호사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세상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어떡하겠어. 제재가 가해지겠지. 그거야. 선생님이 제재가 가해지는 걸 감수할 수 있나?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냅니다. 물론 나도 노조도 있어야 되고 단체도 생각해. 그런데 그런 게 그런 노조가 꼭 민주노총에 연결될 필요는 없어. 기업 노조는 안 와도 돼. 물론 병원 사는 건 아니고 오늘 아니 조리한 건 아니었는데 민주노총에 연결될 필요는 반대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에게 팀장은 직장을 생각하라고 타이릅니다. 아무리 제도는 있지. 근데 이제 제도 사람들이 그 있는 걸 몰라서 그런 수도 있나. 병원 측은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 대전 을지대학병원 직원들의 육아휴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육아휴직 수당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선생님, 저기 하게 되면 1년 후에 여기 돌아와서 여기 X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여기 내에서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비워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한 사람이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노조 간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진정 신청을 받자 김모 행정부원장은 병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그냥 치우라면 치우지. 저희도 지부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지부장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남의 기물을 왜 꾸시는 건데요 그러면? 아예 노조 게시물을 들고 가버립니다. 파트장급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라며 일정 기간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사규적 책임을 묻겠다고 사내 공고를 붙여놨습니다. 판례는 그러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냐 혹은 사용자 이익 대표자이냐 여부는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업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뭐 인사, 급여, 복리후생에 있어서 결정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부 사무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파트장에서 사원으로 강등됐고 수석 부지부장은 병동에서 외래로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검진팀에 교수 빼놓고는 최고 위에였는데 맨 밑에 발단 사원으로 지금 우리 성장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조합에 있는 저희들도 조만간에 저도 이제 부서 검사실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김 부서장한테 지시를 내려서 딴 데로 그냥 발령 내버려라.
직원들은 상사에게 불려가 노조 가입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지 1대1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조원 중 누가, 언제, 어디서 권유 활동을 하였나요? 설명 및 권유를 받은 귀하는 설명을 듣고, 권유를 받고, 생각을 하고, 거절 보류 수락의 결정을 하고, 이후 수락을 하였으면 가입원서를 작성하였을 텐데요. 이 같은 권유 및 설명의 청취, 생각, 거절 보류 수락의 결정, 가입원서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어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나요? 행정부원장은 최근 노조 간부들 6명을 따로 불러서 2시간 가까이 사실관계 조사라는 것도 진행했습니다. 2016년 3월 19일 오후 1시경부터 4시 30분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조합원 5명이 병원 지하 2층 여직원 탈의실 앞에 테이블 1개와 게시대 3개를 설치해놓고 진정신청서 및 근로자 대표 선임서를 배포하고 여기에 작성할 것을 권유한 집회성 신청서 작성 권유 행사 및 게시 행위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부원장은 이에 대해 근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김모 행정부원장이 과거에 거쳐간 사업장마다 극심한 노사 갈등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대전 성모병원에선 3개월 만에 조합원 300명이 탈퇴하는가 하면 부천 세종병원에선 단체협약이 일방 해지되거나 장기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는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고 청주의 한 병원에서는 조합원 해고와 폐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런 과거에 대해 이메일 답변을 통해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정당한 법과 원칙, 사규가 준수되도록 노력할 뿐이라며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노동운동으로 존폐 자체가 위협받던 사업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압력 넣으신 적 있으신가요?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그동안 대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대구에 계실 때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받은 적 있으시죠? 그냥 대전에 이어 올해 4월에는 서울 을지병원에도 노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와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노조로부터 작성 권유를 받고 거절하거나 작성을 보류했던 대상자들을 상대로 노조가 재차 찾아와 권유 및 설명, 독촉을 한 일이 있나요? 재차 찾아온 사람은 누군가요? 그 시간은 언젠가요? 장소는 정확히 어딘가요? 그때 이제 경험했던 간호사들 얘기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이게 무슨 진술서를 경찰서에서 받는 것처럼. 사실 설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문지라는 건 이제 어떤 목적에서 배부를 하고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 다시 수검하면 되는데 1대1로 이렇게 앉혀놓고 써라. 병원은 노조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갑자기 아침 10시 반에 전 수강사들 집합시켰대요. 언니 병원 간부가. 그러면서 수강사가 전화가 왔는데 급하게 물어본 내용들이 그날 그 노조원들이 간식을 제공한 걸 누가 받았냐, 어? 그 몇 개를 주고 갔냐, 명수대로 줬냐, 음료수는 줬냐, 어? 그 안에 뭐 입회원서 같은 건 없었냐.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뭐 진짜 노조라는 게 큰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와 임금을 상승시키고 근로조건을 좋게 하고 여러 가지 무슨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막 혁신적으로 얘기하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거창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미시적으로 정말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거든요. 그냥 진실되게라도 저희가 이러한 고충이 있습니다는 걸 마주 앉아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4년 기준 10.3%. 3년째 제자리 걸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